이번 주 계속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지하 반지하 거주 가구의 피해가 큽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 시내 20만 호에 달하는 지하 반지하 주택을 없애가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기록적인 폭우로 1가족 3명이 숨진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 수해 주민은 현장 점검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당시 안타깝고 급박했던 상황을 전합니다. 막 동동 부리고 어떻게 막 앞에서 보면서도 못했어요. 물이 차가지고 수압 때문에 물이. 물이 아니에요. 물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순식간에 불어난 빗물에 반지하 주택은 물론 지하 주차장까지 물에 잠긴 현장. 서울시가 앞으로 지하 반지하 주택을 없애나가겠다며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 호가 지하 반지하 형태 주거 가구입니다. 지난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는 상습 침수 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법 개정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은 4만 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해 서울시 내에서 지하 반지하 주택을 없애간다는 계획입니다. 각 자치구에는 건축 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축 허가 원칙을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창고, 주차장 등의 비거주용으로 용도 전환을 유도하고 건축주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상습 침수 우려 구역을 대상으로는 모아주택, 재개발 등의 정비 사업을 통해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이달 내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추가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과 함께 개선 방안을 수립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지하 주택 건축 제한 대책은 지난 2010년 수해 대책 발표 시에도 나왔던 내용이어서 얼마나 실효성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